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 현재의 알래스카가 위치한 곳에는 북극곰 대신 녀석을 대체할 만한 포식자가 살았습니다. 바로 북극곰 도마뱀이라는 뜻의 나누크사우루스입니다. 2014년에 명명된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 악과에 속하는 수강류로 전설적인 공룡 티렉스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대부분의 공룡처럼 나누크사우루스도 호글룸디 한 종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누크사우루스가 발견된 곳은 알래스카 북단의 프린스 크릭층으로 약 7,000에서 6,800만 년 전의 시간을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녀석은 부분적인 두개골과 치와석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명명 전까지는 고르고사우루스 속의 흔적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나누크사우루스의 완모식 표본은 2006년에 발견되었는데요. 한 개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파편이 여러 점 수집되었습니다. 비록 발견된 표본은 좌측 치골과 우측 상악골, 두정골 등 두개골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녀석의 해부학적 특징은 완벽히 티라노사우리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계통에 있는 친척들을 이용해 녀석의 전체적인 크기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완모식 표본은 생전 두개골 60에서 70cm, 몸길이 5에서 6m, 체중 500에서 900kg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절반, 체중으로 따지면 10분의 1에 불과했죠. 연구진들은 녀석의 작은 크기가 먹이가 부족한 고위도 서식지에 적응한 결과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은 성체의 치와석과 후두부의 표본을 기반으로 녀석이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음이 발표되며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미발표 두개골은 그 길이가 80cm에 달해 동물의 생전 길이가 7m를 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일부 부분 치와석과 후두부화석은 최대 몸길이 8에서 9m, 최대 체중 3톤을 제한합니다. 즉, 녀석은 다스플레토사우루스 등의 티라노사우리드와 마찬가지로 중대형 사이즈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비단 크기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위도 티렉스나 다스플레토사우루스 등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계통 분석에 따르면 나누크사우루스는 다스플레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족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합니다. 나누크사우루스는 7,000에서 6,8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 마스트리에이트절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녀석이 발견된 프린스 크릭층은 알래스카에서도 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북위 80에서 85도에 해당합니다. 당시 그곳의 기온은 여름에는 10에서 12도, 겨울에는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보통의 티라노사우리드가 선호하던 기온과는 거리가 멀며 프린스 크릭층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극한 환경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4달간 극야 현상이 지속되어 어둠 속에 세상이 잠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누크사우루스가 이 혹독해 보이는 환경을 서식지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녀석과 공존한 여러 고생물들을 조사한 결과 프린스 크릭에서는 유난히 어린 공룡의 화석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화석화도 힘든 새끼 공룡의 화석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는 것은 나누크사우루스의 먹이가 1년 내내 풍부했음을 의미합니다. 프린스 크릭의 공룡들은 보통 4월에 알을 낳아 상대적으로 따뜻한 여름에 새끼가 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년마다 따뜻한 지역을 찾아 이주하기보다 빨리 부화하여 어둠을 버티고 생존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나누크사우루스도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겁니다. 작은 박치기 공룡, 알라스카 케팔레, 중형 꿀 공룡, 파키리노사우루스, 대형 오리주둥이 공룡, 에드몬토사우루스 등이 녀석의 식단이 됐을 겁니다. 녀석과 공존한 포식자라곤 드로마이오사우루스를 포함한 소형 랩터와 미확인 대형 트로우곤티드뿐이라 압도적인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죠. 백악기판 겨울왕국의 여왕 나누크사우루스 호글룸디. 현재까지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증가한 크기 추정치와 함께 약간의 인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